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총선 예비 후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권 출마 예정자들은 자기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 둘째 날이지만 선관위 사무실은 한산합니다. 일찌감치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몰렸던 4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도내 예비 후보자는 출마 예상자의 절반 수준인 22명. 현직 국회의원 공석으로 경쟁이 치열한 제천 단양을 제외하면 4년 전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예비 후보를 등록해도 그 획정이 금년을 넘는다면 모든 예비 후보 등록이 무효화되는 4개 선거구를 예상하고 통합 시 행정구역을 조정한 청주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4개의 선거구를 통합 후 행정구역에 맞게 재편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데다 그나마 선거구 하나가 줄 우려도 있습니다. 애매한 선거구에다 선거 비용도 정해진 상황에서 예비 후보들은 현수막부터 사무실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구가 명칭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게 되면 다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다른 선거운동 하는데 제약을 선거구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지역을 축소하는 편법도 동원됩니다. 어느 지역이 제 선거구가 될지 어느 분들이 선거구 주민이 될지조차도 모르는 참 깜깜이 선거를 한다. 선거구도 정치 상황도 안개 속에 빠지면서 입지자들도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혜일입니다.